안녕하세요. 관저 요리사입니다. 오늘은 들기름이랑 들깨로 이용해서 국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재료는 들기름 3스푼, 그리고 들깨가루, 고운 들깨가루로 사용하세요. 이거 2스푼. 잘안 보이는데 식초 반 스푼. 그리고 고춧가루 조금, 빵가루 3스푼. 그리고 달걀 하나, 깻잎 4장, 그리고 국수 1인분. 한이 정도가 1인분 됩니다. 잡았을 때이 정도 되면은 1인분입니다. 깻잎을 먼저 썰어줄 건데요. 깻잎은 먼저 이렇게 깻잎을 돌돌 말아주세요. 그리고 끝에는 버리고, 자, 그리고 이제 수란을 만들어 줄 겁니다. 수란은 실온에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놓은 달걀이어야 됩니다. 여기다가 물을 넣어 주세요. 소금 조금, 그리고 요 국수. 국수 이걸로 한세번 정도 눌러주세요. 이걸 하는 이유는 전자레인지에 돌렸을 때 노른자가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노른자를 한번 터트려주는 겁니다. 자, 전자레인지에 20초 먼저 돌릴게요. 자, 이제 끓는 물에다가 국수를 넣어줄 겁니다. 넣어주시고, 이제 옆에 후라이팬에는 아까 준비한 빵가루를 다 넣어주세요. 그리고 약불, 약불에서 노릇하게 구워줄 겁니다. 국수는 이렇게 잘 풀어줘야 돼요. 국수는 안 풀어주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전분이 나오기 때문에 서로 엉겨 붙어서 나중에 덩어리가 집니다. 자, 이렇게 하는 동안 차가운 물을 준비해 주세요. 얼음물이면 더 좋고요. 자, 봤을 때 여기 조금씩 이제 노릇해지면은 이때 불을 약불로 바꿔주세요. 중불에서. 국수를 많이 넣게 되면은 이게 전분 때문에 많이 이제 끓어오르는데, 그때는 이제 차가운 물을 준비하셔서 차가운 물을 한 3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다시 거품이 가라앉을 겁니다. 이제 불을 꺼주시고, 이 정도 났으면 불을 꺼주시고, 잔열로. 자, 국수는 한 4분에서 5분 정도 삶으시면 됩니다. 4분에서 5분 정도 삶으실 때 드셔보시고, 다 익었다 싶으실 때 이제 꺼내서 헹구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다된것 같거든요. 불을 끄고, 바로 이제 찬물로 옮겨주세요. 아까 수란한 건데 20초하고 10초를 더한 겁니다. 이거는 물 살짝 버려주시고 다시 찬물로 다시 한번 버려주시고 찬물로. 자, 이제 재료 준비는 다 끝났고요. 이제 빈 볼이나 그릇에다가 아까 만든 빵가루,
빵가루를 다 넣어주시고, 그리고 들깨가루 반스푼 넣어주시고 섞어주세요. 면에다가 바로 양념을 해줄 겁니다. 면은 그릇에 넣고, 자, 들기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들깨가루, 그리고 식초. 아, 제가 아까 양념 하나를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국간장을 넣어주세요. 국간장은 1스푼. 국간장 1스푼. 진간장으로 넣으시면 안 돼요. 국간장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잘 버무려 주세요. 이쁘게 담아주세요. 아까 만든 수란, 그리고 깻잎, 빵가루 다 얹어주세요. 고춧가루는 고운 고춧가루로 사용하시는데, 이게 없으시면은 그냥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후추. 자, 오늘 만든 들깨 들기름 국수가 완성됐습니다. 만약에 간이 좀 심심하다 싶으시면은 설탕을 조금 더 넣어주세요. 설탕을 저는 안 넣었는데, 설탕을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 스푼 정도 넣어주시면은 훨씬 맛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